재즈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스윙이나 비밥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비밥의 앞에 D를 빼고 하드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즈의 가장 정통이고 가장 코어 장르를 지칭하는 게 하드밥의 종류랄까요? 어느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진짜 극난이도의 음악을 누가 들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충고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내가 듣기 좋은 걸로 그냥 만들었죠. 그리고 또 다행히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하드밥인 앨범이 아닐까 하는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개면적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평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죠. 곡이 밴드랑 어떻게 어울리고 앙상블이 어떻게 나온지가 가장 중요한 걸 테고 또 녹음하는데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재즈 음반들, 한국 재즈 음반들 좀 들어보면 굳이 하드밥이 아니더라도 녹음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녹음 퀄리티만큼은 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고른 데도 굉장히 고심했고 또 그 사운드 잡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전에 아트 블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재즈 드러머가 있어요. 그분께 어떤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가 재즈가 뭔지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같은 단어를 세 번 반복하셨어요. 근데 인텐시티라는 거거든요. 인텐스, 그러니까 긴장의 연속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 앨범 들으시면서 에너지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드밥 장르의 재즈 뮤지션으로 뭔가 이름을 알린다는 건 참 되게 드문 일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런 한국 땅이라는 거는 또 훨씬 더 심하기도 하고요.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뭔가 제가 이익을 좀 담당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또 마침 되게 평들이 좋아서 뭔가 이런 붐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하고 또 다음 앨범도 아마 더욱더 달리는, 더욱더 에너지 넘치는 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swinging rhythm, powerful brass sounds, and unpredictable improvisation comprise Jin Kim's music. Enjoy the quintessence of hard bop through his music.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트럼펫터 재즈 뮤지션 진 킴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또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킴의 음악은 진정성이다. 왜냐하면 순수한 에너지 그대로를 담아낸 정통 재즈 음악이기 때문이다.